예식장 주차장이에요. 여기도 복잡하지. 맞아요. 무서워. 저런데 조심해야 돼. 시집이네요. 네. 평소에는 혼자 타시는데 근데 이날은 조카를 태우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쁜 차다. 세비한 거 아니야? 아. 아이고야. 아직 괜찮은데? 아기가 타니까. 아기가 타고?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불이 발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길어서. 지금 요거. 났네. 코. 네, 지금. 출고된 지 한 달 됐대요. 한 달 됐는데 새 차인데 이 문콕으로 요쪽 차. 요쪽 차에서 이쪽 차 주인한테 소송이 들어왔어요. 내 차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나 고치는 동안 렌터카를 빌려야 되겠다. 한 200까지는 그냥 해주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요? 에? 그런데 200보다 좀 많아서 저게 과연 저렇게 그 정도 나오나 했나?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청구한 액수는 이렇습니다. 네, 363만 원. 에? 와. 그런데 이 360만 원은 수리비하고 여기에는 렌터카 비용까지 합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렌터카 비용 며칠 청구했을까요? 제 차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완전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3일 걸렸어요. 문자를 바꿨는데도? 네. 그러면 이것도 3일 이상은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6박 7일. 잉? 렌트카 비싸다. 비용이 거의 다네.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작업하나요? 아니겠죠.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뭐 벗겨냈다가 다음 날에서 칠하고 말렸다가 뭐 뜯었다가 커피 한잔 드시다가 또 와가지고 도시락도 먹으면 과연 저게 순수하게 작업하는데 6박 7일이 걸리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몰랐다. 그야말로 살짝 가벼운 문콕인지 아니면 철판까지 패였는지는 그건 이제 사진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서 문콕이 한 달이 걸려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차, 네. 내 차가 고장나면 그 회사 차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거기 웨이팅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쩌면 일주일이 꼭 필요할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과연 렌터카 비용이 이만큼 다 필요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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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요. 이 사건은 소송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왜만 이겨요? 견적서 내면은 실제로 얼마 들어갔나요? 판사가 증명하라고 그래요. 수리를 받아야 그래서 이걸 소송하려면 고치고 해야 돼요. 안 고치면 못 받는 거지 이길 수가 없죠. 예. 예.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차 망가진 거를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얼마 들 것이고 그걸 감정하는데 얼마 들까요? 그것도 한 돈... 그게 더 많이 드나 보다. 몇십만 원 들지 않아요? 30만 원? 300만 원 들어요. 300만 원 들어요. 감정도 배보다 배꼽이 배꼽이 더 크다. 그럼 이런 소송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 되죠. 안 해야죠. 이 보험사하고 접촉하고 서로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만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